2014년 4월과 11월 이들은 서울 종로구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MBC 방송국의 고위 간부, 현재 미래전략본부장인 백종문 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정보라는 게 없더라고요. 자신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은 한 인터넷 언론사 박모 국장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영세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리가 없으니까 저희 기자를 쭉 끌면 총 4명입니다. 이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쯤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돈에 약합니다. 돈에. 그는 자신이 대선 후보 캠프에도 몸담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선 때 그 MB 캠프에 있다가 중간에 그 이해찬 캠프로 갔거든요. 여기 안구 프로그램에 있다가 제가 원래 그 유라이트 전문연합이라고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생각도 서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헌법 전문에 무슨 임시정부의 법통과 뭐 그건 하면 안 된다고. 그 당구장 건물 한 대 세워서 갖고 그냥 말만 하던 데가 임시정부인데 무슨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럼 우리야 아까 우리 저 MBC 10만 장병원 해서 이제 얼마 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저 10만 장병원이요. 제일 쉬운 거는 그 자기는 어버이연합이라고 있습니다. 자기는 어버이연합. 서로의 이해관계도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박 국장이 자신들에게 MBC 관련 정보를 입수할 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하자 MBC의 법무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대신에 저를 인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용은 안 하지. 네. 근데 그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실. 서로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민감한 발언도 스스럼없이 나옵니다. MBC가 이렇게 뭐 신종 출연 뭐 비밀 이렇게 방송까지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MBC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못하게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일부 PD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켰다는 말도 합니다. 프로그램 다 배제시켰는데 박 국장이 백 본부장을 추궁하는 듯한 장면도 나옵니다. 본부장 배제가 네. 70%는 제가 하죠. 따지려고요. 왜요? 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청탁이라고 했고 네 개를 제가 내가 생각을 잘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 청탁이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나 기억 적어놨는데 청탁의 내용은 MBC 토론 프로그램 등에 자신이나 자신이 추천하는 사람이 출연하게 해달라. MBC 외주 제작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을 지원해달라는 것 등이었습니다. 신동호의 시선 집중. 이 두 번째 만남 이후 박 국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담을 했고 100분 토론의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천 명 가까운 직원을 둔 거대 방송사의 최고위 임원, 기자 4명 있는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 이들은 도대체 왜 만났을까요? 공통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대화를 담은 300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들의 공통 타겟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입니다. 공영방송 MBC는 무너지고 지난 2012년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는 170일에 이르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KBS와 YTN 노동조합도 참여했던 이른바 방송 3사 공동파업. 공정방송 쟁취를 목표로 한 파업이었지만 MBC 사측은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최승호, 박성재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해고했습니다. 백 본부장과 박 국장이 만난 2014년 4월은 그로부터 2년 뒤 MBC의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직후였습니다. 안 사장은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 즉 6명을 해고시킨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MBC 사측은 이미 해고 무효 1심 재판에서
최소한 상태였습니다. MBC가 무리한 해고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MBC 경영진 입장에선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할 아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런 거죠.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 때부터 MBC 고위 간부였던 백정문 본부장은 노동조합과의 해고 무효 소송에 회사의 명운이 나가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회사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고 크게 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사회의 노동계 아들과 이게 달려 있는 것이고 소송비용이 임하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회사 쪽에서는 그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 사회의 명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꼭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 본부장은 이상하게 최소한 4대 2만 대도 괜찮다는 말을 합니다. 사측 스스로도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의 경우 사실 해고 사유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명의 집행부는 해고 유실, 해고 확정, 유리해도고 2명의 저 박성재하고 최승호 의원은 증거 조심해서 증거가 해서 4대 정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할 수가 왜냐하면 그때 최승호하고 박성재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을 해고시켰거든요. 그거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시킨 거예요. 해고시켜놓고 해고시키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서 들어오면 그때 그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 갖고서 갔는데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녹취록을 취재진에게 공개한 최민희 의원도 이 부분에 가장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공영방송 MBC가 저는 뭐 무슨 공작기관 하부조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 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다. 그럼 당연히 해고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법정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해고시킨 점. 2012년 해고 당시 인터뷰에서도 최승호 PD나 박성재 기자는 자신들이 왜 해고를 당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해고할 만한 근거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MBC 사측이 이들을 해고한 이유는 단지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정도였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그 무엇을 잘못했는지 징계 대상자한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러이러이러한 걸 잘못했는데 소명을 해봐라.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를 때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든지 반박을 해봐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고 빨리 나가라. 저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뭘 이야기를 해줘야지 제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중징계, 해고까지 포함한 중징계를 때리려고 하는 걸로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큰 위협에 빠져 있는 직원을 징계하는 인사위원회에서 네 소명만 하고 후딱 나가라, 사람들 많이 기다리니까 이런 식의 멘트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현재 MBC의 기획 홍보 경영 매체 전략 등을 총괄하는 백종문 미래 전략 본부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최승호 박성재 잘라도 그 사람들은 법원에서 저도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던데 증거 없이 잘랐다. 최승호 박성재는 증거 없이 잘랐다. 그런 말씀 하셨던데 거기에 관한 답변을 좀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잠깐만요. 왜 이러십니까?
어휴, 이러세요. 거기에 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그때 저 관계자들이랑 만난 거는 맞죠? 아니,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최승호 박성재는... 최승호 박성재를... 아니, 사전에 저... 증거 없이 잘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배임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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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세요. 법원장님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좀 내번. 취재진은 계속 연락을 취해 그의 답변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 본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MBC 법무실장도 답변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령입니다.